떨어지십시오. 떨어지십시오. 정신 차리십시오. 대감님, 정신 차리십시오. 저만 보십시오. 대감님, 어서 앞이십시오. 백조방으로 모시겠습니다. 밖에 내 말이 있으니 객 앞으로 나오게. 됐다. 이제 괜찮다. 혼자 하셨는데 괜찮긴요. 삼순낭자, 저 벽에 가서 서 보십시오. 네? 어서. 이번엔 종사관이 저 삼순낭자 옆에 가서 서 보십시오. 어서 좀 부탁하오. 이거였어? 가슴 통증 원인이? 종사관, 삼순낭자 옆에서 두 걸음 이상 떨어지십시오. 어서. 또 아프십니까? 이 시간 이후로 삼순낭자와 종사관은 절대 두 걸음 안쪽으로 붙어있지 마십시오. 왜죠? 미혼 남녀가 부적절한 거리로 붙어있으면 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. 예기네 측편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으니 예를 다한다,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 웃는 것입니까? 아니, 제 생각에는 얘 어긋나서라기보단 경훈제 대감님이 경험도 없고 경험이 생길 가능성도 없으니 미혼 남녀가 붙어있는 것만으로 열불이 나서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요?